몬스터랩. 초안사 여러분 안녕? 선임연구원 마부가 돌아왔다. 여러분의 선민이 탈출을 위해 오늘도 꿀몹과 함께 실전 가이드를 알려줄 테니 나만 믿고 따라와. 오늘 만나볼 몬스터는 선턴잡이의 아군 전체 면역, 자체 턴획득의 대표주자, 바로 불속성 브라우니 요술사야. 각성명은 드라코. 면역에 대한 이야기는 그동안 많이 해서 알고 있겠지만, 면역은 약화 효과에 걸리지 않게 해주는 강화 효과야. 방어력 약화, 기절 등 다양한 약화 효과로부터 지켜준다고. 월드 아레나 데뷔를 준비하는 수완사님들을 위해 오늘은 자체 턴획득의 중요성도 알려줄게. 요 자체 턴획득은 월드 아레나를 빼놓고 설명할 수 없지. 기본적으로 월드 아레나에서 폭주룬으로 얻는 추가 턴획득은 턴당 1회만 발동되도록 제한되는 룰이 있는데, 불속성 브라우니 요술사의 자체 턴획득은 이 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대신 자체 턴획득은 2회까지 제한이 걸려있어 한 턴당 최대 3번까지 칠 수 있다는 점. 자체 턴획득이기 때문에 폭주로 카운트되지 않는다는 점을 꼭 알아둬. 자, 본격적으로 요 불속성 브라우니 요술사의 스킬 활용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 1번 스킬엔 30% 확률로 턴획득이 있어 추가 턴을 노려볼 수도 있다는 점. 이것만으론 아쉽겠지? 3번 스킬인 휘파람은 2턴간 아군 모두에게 면역 효과를 부여하고 공격 게이지를 30%씩 채워준다고. 여기에 공격력 강화, 방어력 강화, 공격 속도 증가 효과 중 한 개를 1턴간 랜덤하게 부여하는 건 덤! 평타를 사용해 추가 턴을 획득하고, 3번 스킬을 사용해 공격 게이지를 채우고 턴이 또 올 수도 있으니 얼마나 좋게요. 2번 스킬인 날려날려는 여러분이 이미 자주 쓰고 있는 물속성 브라우니 요술사와 똑같아. 광역 방어력 약화뿐만 아니라 적의 속성과 항상 무관하게 강타가 발생하지. 여기서 잠깐! 강타란? 치명타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일정 확률로 발생하는 타격이야. 유리한 속성을 공격할 때 일정 확률로 30% 증가한 피해를 입히곤 하는데, 요 불속성 브라우니 요술사는 무려 적의 속성과 무관하게 강타가 발생한다고. 여기서 강타는 확정이기 때문에 역속성에게 빗맞을 일이 없어 약화 효과가 잘 걸리는 게 포인트. 그리고 각성을 하게 되면 리더 스킬로 아군 몬스터 체력에 25% 증가하는 효과가 생긴다는 것. 자, 그렇다면 서머는 실전이야. 전략적인 픽벤에 따라 몬스터 구성이 바뀔 수 있지만, 상대 몬스터로 흔히 볼 수 있는 강력한 광역 딜러 조합으로 살펴볼까? 물속성 요정왕은 절망룬을 장착해 우리 편 몬스터에게 기절을 입힐 가능성이 높지? 하지만 불속성 브라우니 요술사는 아군 면역이 있어서 기절을 방지해준다는 점. 그래서 게이지업 면역으로 해기득! 다음으로는 아군 몬스터를 모두 수면에 빠뜨리는 바람 속성 사막 여왕 상대하기. 불속성 브라우니가 상대방 바람 속성 사막 여왕보다 더 빠르게 턴을 가져가거나 미뤄진 약속에 저항이 뜬다면 2턴간 면역을 두를 기회가 온다고. 이후에 요 브라우니 요술사의 평타로 통통 때리고 추가 턴까지 획득해서 한 번 더 스킬을 쓰게 되면, 으악! 마지막으로는 불속성 브라우니 요술사와 찰떡인 조합을 알려줄게. 이거 영업 비밀 아닌가? 바로 불속성 닌자와 물속성 사막여왕 조합이야. 불속성 닌자는 불속성 몬스터의 공격 속도 30% 증가 리더 스킬뿐만 아니라 딜러로 열일한다는 점. 여기에 공격 게이지를 증가시켜주는 물속성 사막여왕을 데려가면 또다시 내 턴! 불속성 닌자 외에도 서머너즈와의 다양한 딜러 몬스터를 적극 활용해보자. 룬에 대한 팁도 알려줘야겠군. 나 선임연구원이야! 신속룬을 챙겨주면 더욱 빠르게 면역을 둘러줄 수도 있고, 게이지업뿐만 아니라 자체 턴획득도 있어서 턴 수급력도 엄청나다고. 소환사 여러분이 주력으로 집중해야 할 스탯은 첫째도 공격 속도, 둘째도 공격 속도. 물론 속도도 빠르고 체력도 튼튼하게 챙겨가면 최고겠지만, 두 마리 토끼 다 잡기 어려울 땐 공격 속도를 챙겨주어 빠른 선턴잡이로 활용해보자고. 그동안 혹시 불속성 브라우니 요술사만 열심히 키운 건 아니지? 불속성 브라우니 요술사로 아레나 등급을 올려보자. 선임연구원의 짬에서 나오는 바이브가 바로 이런 거지. 오늘 연구는 여기서 마칠게. 좋아요, 구독, 댓글 잊지 마. 꿀몹 연구는 몬스터랩에서.